안녕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동 목사입니다.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영성 수련을 인도하다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무신론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증오해요. 교회, 저는 개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부정적 감정을 꺼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번님들까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막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감사와 감격이 나오기 전에 막 어떤 알수 없는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물어보셨나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죠.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아주 크게 보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이 탄배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만 풍랑이 일자 풍랑만이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그 순간 풍랑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거 잊어버린 거 위기가 되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요, 환경보다, 주위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소리보다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항상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분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알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그걸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진 그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낙망했고 주님을 원망했죠. 모든 탓을 지금 주무시는 주님께 돌렸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이런 믿음을 걸질 못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낙심이란 없거든요. 절망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믿되 부분적으로 믿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신 권세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이용해서 바람을 꾸짖었고 바다를 명령합니다. 그것도 한마디 말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꾸짖을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 그 권세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이런 권세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도 주셨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언제나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못하고 살아가요.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없다면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다른 모든 걸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